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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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무거워서 제 얼굴이 이렇게 대고 있었잖아요. 팔이 아파. 아, 인간 본성의 법칙. 아,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참 오랜만에 왔죠. 휴일도 껴있고, 뭐, 제가 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한 2주 쉬었나요, 우리? 2주 네. 쉬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네요. 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썸네일 화면을 수다 떠느라고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명 있는 상태로 오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지했습니다 제가. 자, 우리 마마TV 애청자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잘 지내셨다는 목소리가 막 들립니다 저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살짝 부담은 되고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좀 헤쳐나가시면서 이 더위도 좀 지나고 시원한 바람도 들어서 살만하시다는 그런 얘기가 좀제 귀로 들립니다. 제 마음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방송 하고 있고요. 월요일 밤이네요. 자, 인간 본성의 법칙.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13. 목표 상실의 법칙과 14. 동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읽으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제 모습이 보여서 이불킥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목표 상실의 법칙에 대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요즘 그런 많이 말 많이 쓰잖아요. 웅장해진다. 마음이 웅장해진다. 이모티콘에도 있는데 그런 거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다른 재능도 많고 즐거움도 많이 그런 걸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지만 자기 소명을 찾고 그한 길을 가면서 이루었던 그런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인생의 과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과업이 소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사실은 이 소명이라는 게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면 참 좋겠지만 나의 근본이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생에 뭐 하러 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생각을 하는 시점이,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 갱년기? 갱년기. 우리 윤희 작가님이 갱년기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뒷바라지 끝나고 나서, 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서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뭔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과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 인생의 과업을 내면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무언가, 즉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라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고 있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커리어를 가려고 하면 불편한 기분의 형태로 이 목소리가 경고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 문장이 딱 마음에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때제 본성이랑 안 맞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맞지 않았을 때 이런 불편한 기분이 느껴지는 경우를 가끔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내가 지금 인생의 과업과 관계없는 일을 가고 있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그런 울림이 와서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과업은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 내 안에서 들어오는 목소리인데 그러고 쭉 읽다 의문을 생겨서 쭉 읽다 보니까 또 밑에 줄에 나오네요.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성찰과 노력, 연습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좀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읽고 나서 무슨 책을 읽기 시작하냐면, 이 로버트 그린이 쓰신 마스터리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마스터리가, 마스터리에서 이렇게 영어로 찾아보면, 뭔가를 이뤄놓은 상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에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거에 마스터가 되는 상태. 그 상태를 알려주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었더니, 거기 안에 예를 들어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자기의 과업을 달성했고, 마스터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예시들이,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의 스토리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책이 별로 지루하지 않고 그 스토리를 읽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작가가 정리해주기도 하는데, 그 마스터리 법칙은 거의 그런 예가 많아요.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아, 이거에서 답답했던 게 있었다면 그 책을 읽으면서 좀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목표 상실의 법칙에서 요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와서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는 우리 사랑님? 사랑님 나눠주실까요? 저희 이번 파트가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지침으로 삼는다 목표 상실의 법칙 13 파트예요. 근데 저는 다 모은 내용 뭐 사례도 있고 좋은 내용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는 메시지는 내가 지금 현재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텐션이 높은 사람인데요. 좀 긍정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낙관적인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이 마모아 TV 멤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계기는 사실 버추라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치유도 받았고, 그 속에서 우리 안내자를 하시는 행복한 코나님도 만나게 됐고, 그 영향으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베이킹 언니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내가 좀 한계가 많이 났다고 했지만, 아, 할수 있다고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에너지를 받고, 제가 사실 되게 많이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영역도 많이 하게 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대도 있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일상적인 사적인 대화도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일상적인 것도 이렇게 다 오픈해서 얘기하고 이런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받으면서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아, 이 함께하는 사람과 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서 정말 좋은 책을 읽고 함께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뭐 구독수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이것을 우리가 기록해 나가고 이 과정들이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년 동안 하고 이 질문을 이렇게 한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코나님이 저희에게 또 길잡이가 돼서 안내자로 코칭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 멤버들이 갖고 있는 백희건님의 따뜻한 곡 그리고 우리 박현 작가님의 치유적인 그런 심리상담사의 모습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앞서 나가시는 우리 안내자 길잡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아 내가 목표 상실이 다운되고 내가 넘어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도 있고 지금 저희 동네 코로나가 터져서 많이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끈을 이어가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도 이어가고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오늘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이 누구랑 연결되고 누구랑 손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돼서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났는데 정말 만나려고 하면 자기도 좀 정말 만나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도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 그래도 함께 이어나가는 사람들과 용기를 내서 지지받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더 기운 내고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고 참 고마운 사람들, 우리 마모아 TV 많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렇게 감사를 한분한분 표현해 주시니까 막 가슴이 막 설레고 울렁울렁거리면서 잠못 자겠네. 막 설레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표를 잃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잘 이야기 나누면서 사람과 연결돼서 가는 그런 삶을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는 동조의 법칙. 자, 이거는 우리 베이킹 걸님이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 이어지는 그 다음 장의 동조의 법칙, 집단의 영향력에 저항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지금 사랑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어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집단 내에서,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집단 내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키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어떤 감정이 가장 전염성이 높은지 확인해 보라. 왜냐하면 그 전염되는 게그 집단 내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그리고 집단에 따라, 하위 집단에 따라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라. 이것을 자각하고 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러니까 그 집단 안에 거기서 휩쓸리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얻어지는 그런 배우가 어떤 출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나 그 자체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랑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집단 안에 내가 온전하게 그 집단을 잘 끌고 나가려면 그 하나하나 개인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님이 너무 좋다 그랬는데, 아, 내가 진짜 이 안에서 잘해야겠구나 아까 딱 느낌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 지금 서로 너무 좋은 영향력을 줘서 잘 끌어가고 있는데, 아, 내가 잠깐 흔들리면 이게 또이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잘하는 건 결국 나한테 좋지만, 결국 사람은 지금 사랑님이 얘기한 것처럼 혼자 살수 없잖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나를 바로 잘 알아보고, 내 모습이 뭔가를 잘 인지하고 자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또그 집단의 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 우와. 말을 또 이어서 깊은 성찰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동조의 법칙에서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또 우리 알아차림하면 또 우리 그 박현수 윤희 작가님이 계시죠. 나와주세요. 네, 알아차림은 어디든 빠지지 않고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그 저는 이제 집단 이제 동조의 법칙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각 개인 개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한데, 이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집단 프로세스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제가 요즘에 그 MZ 세대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슴이 아픈 게, 저희 MZ 세대는 이제 뭐 많이 누린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더좀 풍요한 것 같고 자기 표현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시대가 살아온 그 세대들이 살아온 거 보면 IMF가 학창 시절에 있었고, 또 그러면서 왕따 현상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저희 졸업할 때쯤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왕따라는 말이 점점 더 이렇게 애들 사이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물론 따돌림 현상이야 있었겠지만, 왕따라는 게 마치 무슨 문화, 놀이, 약간 그런 현상처럼 번지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너무 심해지고, 관계에서 누구 하나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딱 따돌려 버리고 관계에서 되게 빼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MZ세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그 관계라는 거에 있어서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인이 문제로 가져와 버리면 나는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가 되지만, 그걸 집단의 현상으로 보게 되면, 아, 집단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 안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던 거였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그 집단과 나를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더 온전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다내 잘못
곳이야. 내가 뭔가 부족해. 이렇게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비단 뭐 MZ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서 집단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챕터 마지막쯤에 보면 저희 작가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능 부전에 빠진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개인이 실제로 불안정해지거나 신경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집단의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집단이 건강하면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개인 한 명 한 명한테 네가 뭐 심리 치료를 받고 뭘 해서 책을 읽고 건강해져 라는 것도 좋지만 이 집단,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그래서 이때 버추가 나오죠. 네, 버추 프로젝트로 열심히 우리나라의 힘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열심히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집단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의식을 주입해라. 그리고 현실 집단의 리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훌륭한 보좌진 팀을 꾸려라. 그리고 정보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집단 내에 생산적 감정을 전염시켜라. 그리고 실전 테스트를 거친 집단을 만들어라. 네, 여러 가지로 이 집단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집단, 또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나의 관계를 보시면서 나도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옆에 있는 아이, 또 우리 같이 사는 이 동네, 예, 같이 사는 이 곳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함께 생각하고 네, 더 품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와, 막 그 되게 인사이트 있었던 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 상에서 내가 거기 있어서 그런 상황을 봤다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내 거로 갖고 와서 많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러지 않고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내가 성장할 거리들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고윤지 지금 책 열심히 독서만 열심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엄마도 여자다에다 한두 번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내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삶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과 독서 모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결국에는 나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나에게 전염이 되고 서로 같이 그 행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벌써 이 두꺼운 책을 많이 읽고 13, 14까지 왔네요. 이게 시작하면 또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변덕의 법칙과 그 다음에 공격성의 법칙. 그래서 변덕의 법칙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제가 권위란 따르고 싶은 모습을 연출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따르고 싶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도 인간 본성으로서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6챕터는 상냥한 얼굴 뒤에 적개심을 감지한다. 공격성의 법칙. 그래서 제목이 되게 무시무시하죠. 상냥한 얼굴 뒤에 적개심이 있다. 록펠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록펠러가 이렇게 해서 석유 사업을 하고 확장을 하고 사업을 이렇게 넓혀갔구나 그런 사람 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역사 공부도 사실 살짝 됐거든요. 그래서 참 이 작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방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써내고 있고 두꺼운 책이 지금 이 제가 로버트 그린 책이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리 법칙하고 전쟁의 기술하고 권력의 법칙까지 지금 샀거든요. 벽돌이 지금 4개나 있어요. 올해 벽돌 2개, 3개까지는 깨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해봐야겠죠? 이제 8월이니까.
그래서 마스터리 법칙도 함께 읽으면서 제가 깨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인간 본성의 법칙 13, 14 챕터를 했고요. 우리 다음에는 15, 16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됐다고 얘기하시는 게 들리네요. 네. 원매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저도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네.